오늘은 OS 기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티액터를 저번에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자세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리티액터 먼저 볼게요. 자, 얘는 힙스라는 리티액터인데요. 아미보다도 더 크고 깊어서 더 깊은 조직에 살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안까지 도달해야 되려면 더 깊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셀프는 지금 딱 스킨만 딱걸수 있을 정도로 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근육이나 다른 조직들을 리트랙션 하기 위해서는 더큰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 안에 있는 뼈가 보이죠. 그래서 이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인시전이 지금보다 더 크고 노출이 잘 돼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저기 안에 있는 프랙처된 뼈가 보이는데 그럼 저기 있는 뼈를 더잘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 리트랙터의 이제 이런 리트랙터의 단점이 뭐냐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더 안으로 미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당겨도. 그니까 이 뼈를 집어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호만입니다. 호만. 지금 호만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호만으로 이렇게 리트랙션 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홈으로 뼈까지 걸어서 이런 식으로 뼈를 들면서 여기 있는 이 근육이나 여기 피부층들은 리트랙션 하면서 뼈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좀 지렛대 역할처럼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근육층이다 보니까 근육층에 이 얇은 것들로 리트랙션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힘을 많이 못 줘서 이렇게 많이 못 밀어요, 여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땡땡하니까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넓은 것을 사용하면은 힘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호만은 이제 베이비 호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작은 뼈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사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작은 뼈들은 보통 그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도 깊지 않고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호만 사용할 때 용도는 비슷한데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제 베넷입니다. 베넷 리트랙터라고도 하는데 이건 코브라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까는 더 뾰족했는데 얘는 뾰족하지가 않죠. 둥글스름하죠. 그래서 뼈 밑에 있는 어떤 다른 구조물도 뭐 신경이 됐든 뭐 근처에 있는 혈관이 됐든 뼈 근처에 있는 구조물을 좀더 손상을 덜줄 수는 있겠죠. 뾰족하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더 넓고 손잡이도 훨씬 튼튼하게 있으니까 많은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리트랙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좀 부위가 큰뭐 피머나 뭐 이런 쪽에 사용을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뼈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다른 주변에 결합 조직들이 있겠지만 그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것들이 이제 론저입니다. 론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더큰 것도 있어요. 더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관절이 하나라고 해서 이제 싱글 액션 론저라고도 하고, 위에는 관절이 요렇게 하나 움직이고, 이렇게 두번 움직인다고 해서 더블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건 용도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뼈 부스러기들이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론저로 여기 보면 이렇게 날이 있거든요. 날이라기보다는 못하는데, 이걸 딱 잡아서 뜯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뜯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이렇게 뭐 뼈뿐만 아니라 뭐 이제 조직에 있어서도 연부 조직에 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염증 조직들을 제거할 때쓸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싱글 액션 론저보다 이 더블 액션 론저가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같은 힘을 줬어도 강한 힘을 더 발휘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여기가 벌려지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힘이 강한 대신 여기 벌려지는 게 별로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해도 더안 벌어지니까 좀 제한이 되죠. 얘는 이렇게 크게 벌어지니까 확 잡을 수가 있죠. 지금 론저는 꼭 무언가를 잡아서 뜯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걸 잡아서 잡아당기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작은 건 다니까 스몰본용입니다. 작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부위에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본쿼터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론저고 이건 본쿼터인데 말 그대로 뼈를 자르는 기구예요. 뼈를 자를 때 이렇게 큰, 지금 보면은 이 날은 요만한데 뼈가 굵기가 이만하잖아요. 여기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더큰 본쿼터가 있어요. 더큰게 있는데 그거랑 어울리고 얘는 이제 좀더 작은 부분에 뼈를 자를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까 론저는 뜯어내는 역할이었으면 얘는 진짜 본을 이렇게 자르는 역할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로 이제 흔히 와이어 커터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와이어 커터 한번 잠깐 볼게요. 와이어 커터는 이건데 와이어 커터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와이어 커터는 이렇게 날이 이렇게 여기가 뭐 덧대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와이어를 잘라야 되는데 이 본커터로 자르면 이 본커터 날이 훨씬 더잘 망가져요. 네, 큐렛입니다. 큐렛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요 홀보다 뭐 작은 것도 있고 더 훨씬 큰 것도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프랙처가 보통 되면은 여기 이제 안에 인트라 메듈라에서 피가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혈종이 생기고 헤마토마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긁어낸다거나 이렇게 긁어낸다거나 뭐 기타 뭐 염증 부위 조직을 이렇게 긁어낸다거나 골수염이 있으면 거기를 긁어낸다거나 할때 사용합니다. 이제 론저로 막 이런 데 안쪽까지 다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이제 큐렛을 이렇게 긁어내는 용도입니다. 얘는 이제 긁는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얘네들 뼈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뒤틀려져 있는데 주변에 조직이나 근육들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서 얘를 이제 똑바로 정복을 하려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변 조직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힘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힘을 당겨서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뼈를 잡고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놔서 그렇지 주변 다른 조직들을 둘러싸여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본 훅으로 뼈를 이렇게 당겨서 본 훅은 저렇게 당기는 애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이뼈 주위를 방리할 때 쓰는 건데 분리하다 뭐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 얘는 프리어 엘리베이터예요. 프리어 엘리베이터인데 이걸로 이제 이런 데 부위를 이렇게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주변의 조직을 이렇게 벗겨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페리오스티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로 골막을 이렇게 벗겨낸다거나 꼭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밀고 들어 올리고 이렇게 막다 사용할 수 있는 페리오보다 좀더큰 이제 콥스라는 엘리베이터인데 단단면적이 더 크고 동그랗고 손잡이는 더 커서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길기 때문에 더 깊은 곳까지 할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것도 긁을 수도 이제 긁어내고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어요. 막 이런 말렛이 없다면 급하면 막 이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임팩터를 급하면 막 큰 임팩터 없으면 뭐 이걸로 이렇게 임팩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원칙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막상 수술하는 이제 선생님들은 잡히는 대로 막더 아니면 창의적인 기발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뼈가 뭐 부러지긴 했는데 부러져서 여기 막 혈종 같은 게 생기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껴서 그걸 제거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뼈가 조금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절골술, 그러니까 오스테오토미를 해서 좀 뼈를 분리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오스테오톰 및 치젤. 아, 그리고 말렛. 이거 망치예요, 그냥 망치. 망치는 뭐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뭐 큰 거 있고, 훨씬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귀여운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닿는 면적에 따라, 그리고 부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뼈를, 만약 이거보다 더 자그마한 뼈를 하는데, 굳이 큰 말렛이 필요가 없겠죠. 미세하게 해야 되면은. 미세하게 하면은 이렇게 오히려 무거운 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큰 힘을 내야 되는데, 막 큰 뼈를 오스테오토미를 해야 되는데, 작은 귀여운 걸 하면은 힘이 하나도 안 받겠죠. 그때는 큰 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대고 이렇게 해서 오스테오토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부위에는 이렇게 작은 오스테오토미를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얘를 이게 좀 충격을 줘서 좀 이렇게 리덕션이 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임팩터로 쳐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팩터예요. 그러니까 임팩터는 말 그대로 충격을 주는 기구예요. 충격을 주는 기구. 이 사이즈에 따라, 닿는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본파일, 또는 라습, 혹은 야즐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긁어낼 때 쓰이는 겁니다. 이제 본 뼈 부분에서 이렇게 돌춘대 부분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다듬을 때 이렇게 긁어주려고 긁어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 이렇게 작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게 크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트를 자른 다음에도 플레이트를 커팅한 다음에 거기에 요철이 날카롭잖아요. 잘 긁는 부위가 그거를 이제 이걸로 다듬는 경우도 있습니다.